얘들아 오늘 팬미팅 하러 갈 거야. 재호랑 대삐 갑시다. 올리 너는 안 돼. 너는 올리는 괜히 데려갔다가 무슨 문제 생기면 곤란하니까 넌 여기 있어야. 올리는 들어가 있으세요. 둘이 금방 갑니다. 올리 잠깐 빠이빠이. 올리 갑시다. 팬미팅 하러. 팬미팅 장소로 이동하는 중에 제삐가 나가고 싶어서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 났냐. 오늘따라 더 핑크코가 매력을 발하고 있구만. 좀만 참아. 곧 드넓은 들판에서 뛰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사실 구독자분들이 별로 안 오실 줄 알고 여유롭게 있다가 애들 산책 좀 시키고 집에 돌아오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삐 제호 산책을 시켜주지 못했었어요. 이것이 저의 부스였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이렇게 줄을 많이 서 있고 계셨어요. 죄송해요. 차가 너무 막혀서 늦었었습니다. 차가 너무 막혀. 너무 막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저희가 차가 밀려서 늦었는데 너무 죄송하네요. 손소독을 하고 팬미팅을 진행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진짜 정신이 없었답니다. 이날 와주신 분들 정말 모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립톡 하나만 사도 돼요? 구매하실게요? 네. 사실 굿즈 안 팔릴 줄 알고 몇 개 안 들고 갔었는데 처음부터 구매하신다고 하셔서 놀랐었어요. 저 혹시 사인은 받았어요? 아, 사인이 없는데. 아. 사인이 아니더라고. 그냥 제삐제고 용화. 용씨코 이게 사인입니다. 정말 창피한 사인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사인이었어요. 저도 사인해요. 너무 죄송하다. 이런 사인들이게 좀. 잠시 그 누구한테 맡긴다는 그 폐옷은 안 갈 거예요. 네, 걔는 안 데리고 왔어요. 빨리 갔다 올게. 감사합니다. 선물 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청주요. 아, 네, 청주요? 네.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셨고요. 안녕, 제삐 제호. 오신 분들은 제삐와 제호를 만져보기도 하고 안아보기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었어요. 아이들이 뭘 아는지 포즈도 잘 잡아주고 얌전하게 있어줬어요. 키우는 페럿을 데리고 오신 분도 계셨어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며 밥을 먹였습니다. 제삐는 해먹 위에서 쉬었어요. 화려하신 분도 오셨었어요. 화려하자요. 아니, 귀여워. 얼굴이 너무 조그매. 네. 팬아트 선물도 많이 받았어요. 아니 우리 왜 가져가요? 선물 아니에요? 아 이거 선물 아니야. 도둑놈아. 그림을 주기 싫었나봐요. 도둑놈 자식. 지난 생방 때 행사에 오시는 분들 중 요청을 해주시면 제삐 제호 발도장을 드리겠다고 했었는데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야, 고르세요. 이 중에서 완벽하게 찍힌 게 거의 없어가지고 우리 생방을 보셨군. 발도장 아시는 분 얼마나 보셨어. 이렇게 짧은 팬미팅을 마무리하고 어워즈에서 공로상 하나 받았습니다. 다음은 14인생 용식구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귀엽고 재밌는 영상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청년의 날 행사 겸 팬미팅을 잘 끝냈습니다. 사실 별로 안 오실 줄 알고 오신 분들이랑 많은 대화도 나누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겠다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신없이 하루가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챙겨드리지 못한 게 아쉽더라고요. 오신 분들이 만족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런 기회가 온다면 다시 초대할게요. 이날 오셨던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더 귀엽고 재밌는 영상으로 보답할게요.